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오늘 나란히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의 짧은 파업이었지만 최근 납기 지연으로 생산 공정 정상화가 시급한 한화우션은 치명적인 소식인데요. 한화우션이 임금 협상 과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파업 장기화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한화우션 노동자들이 오늘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지지부진한 임금 협상이 문제인데 여전히 회사 측 제시안조차 나오지 않아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아직 1차 제시안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파업을 계속 이제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서 교섭 석상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회사는 평년과 다름없는 협상 과정이라 설명합니다.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화우션의 상황은 분명 예년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한화우션은 지난달 HMM에서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의 인도 날짜를 6월에서 11월로 약 5개월 늦췄습니다. 상선 사업부의 생산 차질이 불거진 겁니다. 파업이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인력이 자주 녹한 거는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납기를 그 정도로 못 맞출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나면은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그 기간 동안 한 달씩 뭐 수년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화우션 측은 2022년 하청 지회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며 생산 공정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잔여 수주 물량 20척엔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는 물음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납기는 한국 조선이 글로벌 1위의 명맥을 유지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한화우션이 이번 파업을 가벼이 넘겨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